2차 현장 평가 결과 17점으로 동점. 최종 결산 발표는요, 중간 평가 점수 20점, 그리고 판정단 점수 20점, 심사위원 점수 60점, 총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최종 결산 작품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실제로 제가 디자인해보고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제일 지금 원하는 거.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꼭 꿈의 기업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꿈의 기업은 저에게 가구 같은 존재예요. 꿈이 없던 제가 가구를 만나 달라진 것처럼 꼭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도전자들에게 전달된 최종 결선 과제, 꿈의 공간을 디자인하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전자들의 꿈의 공간이 지금 공개됩니다. 직장인 싱글족을 위한 방을 만든 최영서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건축가가 꿈인 사람들은 자신이 살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꿈인데요. 저도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제가 살고 싶은 공간을 설계하려 합니다. 결선 작품에 도움을 얻기 위해 선생님을 찾은 영서. 싱글라멧의 저희 선생님께서 혼자 살 집을 직접 지으시는데요. 조언 좀 구하려고 찾았습니다. 작은 공간을 이용하면서도 넓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지으면 넓게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집을 지을 때도 어떤 공공적인 공간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공간도 분명히 필요한 게 된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공간을 디자인을 했어. 미래에 제가 살 집이자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살 공간이기 때문에 모던하면서 실용적인 공간을 디자인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시간과 열정을 이번에 쏟아부을 겁니다. 누가 봐도 멋지다고 생각할 만한 집 꼭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최영서의 우승을 약속해요! 저는 미래에 성공한 제가 살 공간이자 지친 직장인을 위해 휴식에 중점을 두어 설계를 하였는데요. 힐링과 생활공간의 특별한 조화, 집안의 정원을 꾸민 미래의 선택을 디자인한 최영서 도전자. 깔끔한 공간 연출을 위한 미다짐은 실내와 정원을 분리할 수 있는 창으로 색다른 휴식 공간을 연출했다. 과연 심사위원의 평가는? 리빙 에리아인데 너무 이거가 모양을 낸 거 아닌가. 이제 로스가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편리성이라든지 합리성보다는 이제 아이디어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뭐 설계가 아주 굉장히 독특한 것 같네요. 뭐 가운데 중정을 넣어서 도면 설계를 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나무를 우리가 즐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간 활용은 어렵지 않나. 공간 활용은 어렵지 않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 저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형상에서는 실제로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 모형을 더 잘 만들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면들을 보면은 전부 수직 수평으로 돼 있는 그런 직선적인 형태에서 그 오른쪽에 보면 둥그런 게 공간이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곡선이 들어갔는지가 좀 그건 좀 특이하네요. 포인트로 준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인 데이베드라고 해서요. 그 다른 데이베드를 보면은 쿠션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편안함을 주는데요. 저는 이제 무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해서, 제가 기타를 많이 치거든요. 기타를 앉아서 칠 수 있거나 친구들이 와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서 도전자의 작품에 대해 선배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하나, 둘, 셋! 꿈의 기업 선배 판정단의 점수는? 오! 18점! 딱 한 분만이 X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넓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활용했으면 싶었는데 너무 이제 그 칸막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